안녕하세요. 미래의 직학 박사 소지학 교수입니다. 코로나와 각종 질병 위기는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 높이는 방법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도 있지만 조금은 다른 관점, 즉 동양학적 측면 혹은 동양 미래의 직학적 측면으로 알아보는 면역력, 자연 치유력 높이는 방법. 그총네 가지 중 지난 시간에 그첫 번째, 잠은 얼만큼 자야 될까? 잠자는 시간은 언제일까? 등 바로 잘 자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과 뗄래야 뗄수 없는 중요한 두 가지, 먹고 잔다 가죠? 바로 먹는 문제, 즉 먹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잘 먹는 방법도 몇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을 텐데요. 먹는 이유, 먹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때, 첫째는 생존, 둘째는 즐거움, 셋째는 최적의 건강 유지입니다. 그 중에서 생존은 당연한 문제가 들어가고, 즉, 최소한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생존을 유지하게 됩니다. 요 최소한의 음식에는 기후가 맞니, 즐거움이니, 체질이니, 이런 걸 따라서 일단은 먹고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그리고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즉, 먹는 즐거움과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부분, 이두 부분을 가지고는 할 얘기가 참 많을 겁니다. 먹는 양, 자, 얼마나 먹어야 될까? 그것도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하나는 하루에 몇 끼를 먹어야 될까? 그게 몇 끼가 가장 적합할까? 현재 세 끼를 주로 먹습니다. 세 끼를 먹는 게 좋을까? 아니, 혹은 두 끼를 먹는 분도 계십니다. 두 끼를 먹는 게 좋을까?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자고 합니다. 한 끼가 좋을까?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럼 한 번에 먹는 양은 얼만큼 먹여야 할까? 물론 완벽하게 정해져 있진 않지만 보통 이제 성인 기준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하루에 몇 끼를 먹을까? 자, 우리가 인류같이 우리는 세 끼를 꼬박꼬박 주로 먹는 그런 보편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경 문화 속에서는 우리가 몸을 쓰고 육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만큼 에너지 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때는 세 끼를 먹고, 심지어는 아침과 점심 사이에 세 밥, 점심과 저녁 사이에 또세 밥, 다섯 끼를 먹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야식을 또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지금 뭐 운동선수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몸을 많이 쓰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몸을 무지하게 많이 쓰는 분들이라면 지금도 세 끼를 먹거나 그 이상을 먹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혹은 한창 자라나는 10대, 뭐 이럴 때라면 조금 먹고도 금방 배가 고플 때또 먹어도 좋습니다. 많이 먹는 것도. 그런데 보통 성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에 두 끼를 정상적으로 먹고, 그 다음 한 끼는 적당히 조금 부담 없이 먹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적절한 하루에 먹는 음식의 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현대를 기준으로 육체를 쓰거나 많은 운동을 하시는 분이 아닌 일상을 살아가는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두 끼는 적당히 충분히 먹어주고, 한 끼는 가볍게 먹어주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식사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과연 한 끼의 식사는 어떻게 먹어주는 것이 좋을까? 자, 한끼 먹을 때 우리가 방법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배 터질 때까지, 두드릴 때까지 먹는 것. 하나는 요기만 간략하게 하는 방법. 하나는 적당히 먹어서 아쉬운 듯이 먹어주는 방법. 이세 가지 중에서 배 터질 때까지 먹는 것은 아무래도 과식이 되겠죠. 당연히 몸에 좋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먹는 이유 중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는 계속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오랫동안 먹다 보면은 포만감을 좀 느끼게 되기 때문에 먹는 양이 조절이 되는데, 좀 급하게 빠른 속도로 먹다 보면은 이런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먹습니다. 한참 먹고 나서
좀 이따 일어나다 보면 잘 안 일어났죠. 한두 마리 먹어서 지금 여기까지 찬 겁니다. 헉헉 거리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위는 위대로 늘어나고 그 남은 영양분들은 몸에서 전부 다 이제 살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모든 음식을 먹는 이유. 첫째, 생존이라겠죠. 영양분을 우리 몸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 꽉 찰 때까지, 즉 위가 꽉 차고 심지어는 그 위에 목 올 때까지 이렇게 먹어주면은 바로 소화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정확하게 소화가 돼서 우리 몸에 에너지로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잉여분이 되면 그건 에너지가 아니라 독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오히려 역으로 에너지가 더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기력이 많이 딸리는 연세 드신 분이나 환자들이 과식을 하게 되면 몸이 더 안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몸에 있는 우리 혈액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은 몸에 각각 세포들의 산소도 공급해주고 노폐물도 빼내주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소화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양의 어떤 혈액이라든가 에너지가 소모되게 되면은 다른 쪽에는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몸이 무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은 적당히 배가 고픈 정도로 이렇게 먹어주는 것이 좋은 겁니다.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국립노화연구소 도널드 잉그램 박사라는 분께서 바로 이런 그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 용지를 가지고 한 집단은 배불리 먹이고 한 집단은 항상 부족하게 먹였답니다. 그 실험의 결과 배불리 먹인 집단은 노화가 빨리 오고 몸도 비만인 상태가 돼서 별로 움직여지지도 않고 적게 먹인 집단은 똑같은 그 수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젊은 세포가 유지되고 좀 더 쌩쌩해졌다는 겁니다. 근육도 발달하고 즉 우리가 배불리 이렇게 항상 많이 먹게 되면 몸도 근육도 처지기도 하고 살도 찔 뿐만 아니라 몸의 노화도 빨리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얼굴이 빨리 이렇게 연세가 들어 보이시는 분은 평소에 배 두드리면서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았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연세가 좀 되셨는데 50대, 60대 되셨는데 이렇게 좀 약간 인격이 충분히 이렇게 나오셨다든가 아니면 남자분들이 화장실 가서 잘 이렇게 좀 소변 넣을 때 잘 안 보인다든가 아니면 걸을 때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보기가 약간 너무 좋다, 우량하다 뭐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주로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대상입니다. 하루에 두 끼는 적당히 먹고 한 끼는 아주 가볍게 먹어주는 것. 이것이 현대 성인, 보통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근육을 많이 쓰는 직종에 근무하지 않는 일반 현대 성인들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합리적인 식사량이라 볼 수 있고 매 한 끼 식사를 할 때, 한 끼 식사를 할 때는 조금 부족한 듯 자기 위의 정량 중에서 75% 전후 약간 부족한 듯 먹어주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겁니다.